그렇죠. 네.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던 김영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 KT에서 센터죠. 네. 네. 활약하고 있는. 다시 한번 SNT 기어스의 공격. 김명석 오픈 찬스입니다. 2점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동현 선수의 머리를 한번 쳐주는. 그렇죠. 일석 2조의 효과. 4대2. 스티어스는 저 부분이 뭐 필수 공격 루트죠. 네. 그렇죠.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이죠. 김명석의 깔끔한 네. 2점 슛. 전상적인 인사이드를 막아내는 기술이 막아내는 수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용민의 득점까지.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그리고 여기서 골 밑에서 공과 관계없이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옥상 과정이었죠. 김용민의 2점 슛 들어갔습니다. 8대3 5점 차. 뒤쪽으로 김경렬 먼 곳에서 그대로 던집니다. 아, 들어갔어요. 그렇죠. 지금도 보셨지만 저런 슛이 간간히 들어가거든요. 네. 네. 남일건설이 10점을 네. 완성시킵니다. 상당히 보십시오. 네, 뭐 자세도 어렵고 예. 네, 점프슛이었는데요. 그렇죠. 뭐 쏜다는 표현과 던진다는 표현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골 밑에서 김경렬 들어갑니다. 아, 네. 점프슛 머물면서 네. 공격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이수씨였는데요. 예, 예. 보이고 있습니다. 그대로 던집니다. 예.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15대 없거든요. 네. 예, 근데 좀 김현 선수가 좀 의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급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 거리에서 들어갔습니다. 예. 18대6, 12점 차. 전상용이 마무리를 하면서 2분 남기고 남일건설이 SNT 기어스 21대 7 대승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가벼운 승부가 되고 말았네요. 네. 다음 네. 팀은 이제 GSB와